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오는 거는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돼요. 이제 매년 해마다, 계절마다, 월별마다 신이 오시는 길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 길을 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산도 가게 되고 이렇게 제주도까지 오게 되는 거죠. 제주도는 한 해가 시작될 때 2월 초하룻 날, 음력으로 2월 초하룻 날 천상에서 제석 할머니가, 영동 할머니가 제주도 바다에서부터 씨를 뿌리러 오시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 먹을 녹을 주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오시는데 그걸 영동맞이라 해요. 그 제주도에서 아마 초하룻 날 많이 영동맞이를 할 것이고 오셨다가 2월 13일쯤 음력으로 그때는 천상으로 다시 올라가셔요. 그때는 배웅을 하는 또 제를 지내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영동맞이를 하고 그 천신들의 전기를 받기 위해서 제주도에 2월 초승에 꼭 오게 됩니다. 그래서 1년 한해 먹을 녹을 주러 오시니 이때 잘해야 1년 한 해가 또 평화롭겠죠? 행복하고. 신내림, 신을 받는다는 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죠. 그쵸. 그 길에 후회는 한 적은 없으십니까? 사실 후회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고, 서글프고, 왜 내가 굳이 선택이 되었어야 했나라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그건 신을 몰랐을 때 저의 생각이고, 이제 알아가는 단계인 지금은 감사하죠. 선택해 주셔서. 어쩌면 이 세상에 없었을 제가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닦아 나가는 제자의 입장으로서는 지금은 감사함이 더 크죠. 사실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네. 저한테는 고통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그 신에 그만큼 잘못 받고 잘못 걸어왔고 몰라서 못 느꼈던 거 아예 다 지워버리고 잠재의식이 있던 그 자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무시 그 벗어나지 못하는 자체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니까 보시다시피 제일 많이 안쓰러울 거예요. 다른 나이인지라 제일 많이 혼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 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벅찬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힘듭니다. 근데 힘들다는 이 말을 이제는 조금씩 안 내뱉으려고요. 네, 이게 힘든 거는 그만큼 제가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듦을 저는 감사함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그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비워나가는 그런 공부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걸 또 끝까지 평생 제가 또이 길을 가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 마음만 가지고 가라 하십니다. 예. 제자들은 제가 먼저 왔다는 것뿐이지, 제자의 길은 한 곳을 바라보고 평생을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내가 먼저 왔으니 조금 더 아는 게 있으면 일러주고,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가 할 일이 아닐까 싶네요.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인데요. 저도 이 신기를 가기 전에는 사회생활을 갔다가 오래 했을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지는 마음이랑 여기에서 가지는 마음은 정말 틀린 거거든요. 거기는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도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뭐 부장 뭐 그렇게 그런 거는 정말 그 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어떻게든 밑에 사람을 누르고 옆에 사람도 누르고 가야 되는 그런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것도 그냥 뒤를 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오로지 나의 신 그리고 신에 대한 마음 그 마음가짐 하나로 그걸 제자가 느끼고 감사함에 따라가는 게 제자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고 할머니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래. 너무 좋아요 할머니. 말 이쁘게 하는 선녀잖아요. 그렇지. 엄마 이제는 제가 또 앞을 서고 그리고 동정 오빠도 앞에 서서 그렇게 손잡고 엄마 아이 좋은 것도 물려주고 그리고 물려주러 그럼. 네. 제가 일러줄게요. 이제. 그렇지. 엄마 이제 용기 갖고 그럼요, 너 더 올 한 해는 네. 더욱 열심히 하자. 네. 아. 이쁘게 가겠습니다. 한시야 글로 돌아서서 사회 영신의 문을 열고 맑은 신과 화살신이 따로지. 네, 동참을 해서 같이는 이렇게 들어오시나 네가 천신줄은 천신줄들을 받아서 이렇게 모셔야 되고 네. 장군줄은 타살줄은 이렇게 군웅줄은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섞어버리면 네 어머니 또 짬뽕이 되면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잖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천신줄 맑은 줄은 맑은 줄들을 먼저 모셔놓고 할머니 네. 줄은 알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받아. 네. 사실은 저희가 살아온 인생이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 안에서 살아왔던 습 같은 게 많이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처음에 아기들한테도 가르치면 제일 먼저 잘 알아듣고 깨끗하고 맑게 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삶을 살다가 신을 받게 되면 그 신이 주시는 깨끗한 이야기들이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을 살아온 만큼 자기가 가진 제자의 주관을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말을 잘 듣고 깨끗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려면 사람 가짐의 본연의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많이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야! 멍청하고 멍청하고 아드나도 아드나다! 귀신 같은 게! 그것도 없어요 할머니. 고말 세게 던져 줄 테니까 어떻게 해보던지 어떻게 해보던지 가져가 보던지. 그럼 등지나 바다를 잘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지금은 뭐해. 바다 좀 떠내려가기 전에 끊져와야 되는데 예. 잘 끊질지 모르겠네. 건전하겠습니다. 그냥 주고 갈게요 할머니. 너무 쉽지 않아? 아니야 할머니 던져줄 테니까 주워 가던지 말던지. 알았어 주고 가. 네 받아갈게. 네. 저는 화가 무진무진하고 다시 받아! 그런 말 하지 말랬지? 그건 너금마고 니 엎는 거야.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많이 혼자 신에서 바로 주신 느낌을 바로 뱉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저 인간의 마음으로 많이 알게 모르게 인간의 마음 내리고 믿고 간다 하면서도 이 그만큼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게 알게 모르게 제 마음 한쪽 구석에 그게 계속 깔려 있어서 오늘 이날까지 이렇게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아무리 신명해서 우불리고 좌불리고 도술 전법 전장에서 온들 쓸 수가 없구나. 예. 지금부터는 용서 없다. 따르지 않으면 너 인간 고집도 하나씩 꺾어 줄 테니. 조심히 잃지 말고 지금부터 새를 시작해서 열심히 따라오면 지켜주고. 그렇지요. 점에서 가자. 점점 같이 하려고 왔어요. 예. 가자. 그러니까 신이 오신다 하셔가지고 제자는 몸이 조금 많이 세상에 노출돼 있잖아. 삶에 찌들어 있고 그렇다 보면 체면도 생각하게 되고 남을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신은 들어오셔서 제자의 몸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뭔가 뱉어야 되는데 제자는 아직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맞나 아닐까 의심하니 의심을 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딱 상대는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의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들을 비우고 주시는 대로 내뱉다 보며 그 뜻을 알 일이 있을 텐데 그 뜻까지 모든 걸 다 알아서 뱉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을 조금 내리고 주시는 대로 한번 해보자. 저는 그래요. 뭐 특별한 것보다는 그냥 바른 제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근심 걱정을 틀어놓고 속풀이도 하고 편안하게 일상도 얘기하면서 근심 걱정을 풀어갈 수 있는 따뜻한 제자? 품어줄 수 있는 제자? 좀 지혜롭게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길 바라죠. 어떤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 질문에 사실은 고민이 많이 돼요. 시작하는 마음과 끝이 같은 제자가 되고 싶다. 한결같은 제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매 순간 신과 신이 주시는 이야기를 가감 없이 잘 전달하는 신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제자, 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제자, 신을 가장 잘 풀어줄 수 있는 제자가 욕심이 납니다. 저는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맨 처음에 선생님을 만나서 이 길을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초심만 저는 잃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그 가르침, 저는 연검해서라, 손이 많이 봐라, 군 많이 해라. 예, 그게 솔직히 정답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 제자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방향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그거 하나만 있으면 신은 분명히 저한테 하답을 주십니다. 그 믿음은 저는 정말 확고하거든요. 그것도 그 믿음을 갖게끔 해주신 분이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선생님처럼 저런 마음으로 가는 게 저는 제 그거죠. 희망이죠. 예,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 어머니처럼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 욕심이라면 또 욕심이고 원칙대로 하면 그만큼 가져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아직도 제가 그만큼 많이 미달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혼자의 자책 더 많이 들어가고 할머니께서 신할머니나 어머니나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모자라도 괜찮다. 신은 얼마 채워줄 수 있다. 덕목 갖추어야만 신에서도 그만큼 와서 도와주시지 그만큼 덕목을 안 되면 아무리 본인이 하고자 해도 신에서 그만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